자, 여기 보면은 화양동 구곡 있고 선유동 구곡도 있고 바로 여기가 송실 선생이 만동묘를 건다. 화양동 계곡. 예. 여가 괴산군. 여가 속리산이죠. 속리산. 속리산이라는 것은 속세를 떠나버린다 이 말이니까. 예. 아, 속리산. 아, 봉구 속리산이야. 여기는 저 만동묘 가는 길 화양동 계곡입니다. 화양동. 아, 화양동 여기 참 그래도 숲이 잘 우거지고 양쪽으로 도로 양쪽으로 아주 좋습니다. 야, 이건 이제 지금 이 나무가 죽었는데 그대로 있습니다. 제가 지금 화양동 계곡입니다. 화양동 계곡. 야, 물도 넓고. 예. 아, 이거 참 만동묘 가는 길 화양동 계곡 너무나 좋습니다. 여기는 저는 그 한 두 번 왔다 갔는데 일반인들은 여기를 잘 모릅니다. 그 송시열 선생의 지은 만든 그 이 만동묘 가는 길인데 만동묘 가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앞으로 이렇게 여기 와서 한번 놀러 와 주시기 바랍니다. 여기가 충청북도 괴산군에 있는 이 화양동 계곡 만동묘가 있는 곳입니다. 자, 그 화양동 계곡에 봅니다. 쭉 물이 이렇게 촤촤촤 흘러 내리고. 아, 여기 지금 화양동 계곡에서 운영담입니다. 운영담. 운은 구름은 자, 영은 그림자 영자. 여기에 깊이, 얘가 좀 깊고 꽤 막지만은 아주 깊습니다. 얘가. 그래서 담이라는 것을 했는데, 그 주잠 선생이 머물렀던 곳을 청계담 그런데 그 비슷하고 무이구곡 비슷한지 바위가 좋습니다. 얘가 이곡의 숲과 바위가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. 화양동 계곡이 이렇게 넓다랗게 펼쳐지고 있습니다. 물이 맑고 여기가 이제 속리산이니까 너무 좋습니다.